혜진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톡톡 튀는 탄산 음료 같은 여자 양혜진입니다. 네. 와~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톡톡 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즐겼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같이 있으면 즐겁고 편안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친근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탄산 음료 같은 방송인이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네, 여기까지 자기소개였습니다. 아, 네. 와! 굉장히 목소리가 뚜렷뚜렷. 그러면 다음으로 진행하고 싶은 컨텐츠가? 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네. 대학생활 지침서라는 건데 대학에서 생겨나는 문화들을 알려주기 위해 기획했어요. 이건 이제 대학생활 문화를 소개하고 이 문화를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 설명하는 코너인데요. 대학생들이 몸소 느낀 사연을 대학생들의 문화로는 술게임이나 뭐 시험 문제 족보, 캠퍼스 커플 등이 있는데 대학생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설명을 하고 네, 대학생분들의 흥미를 더 돋구는 컨텐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뽑힌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싶은지. 네, 라디오라는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연을 대학생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대학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네,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청취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그 앞에 말씀하신 분처럼 저도 학교 방송국 아나운서분데요. 이렇게 준비가 미흡하지만 뽑히면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